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서 참 아름답고 또 예쁘고 복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 중 몇 가지를 함께 봅시다. 여디디아라는 말을 아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5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발음으로도 참 부드럽고 정겹지요. 여디디아.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얻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야가에게 주신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뜻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사람. 참 좋은 뜻이죠. 헵시바 그리고 뷰라라는 단어도 참 좋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 한절 안에 이 두 단어가 커플이 돼서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이 두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헵시바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름인데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뷰라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말로서 결혼한 여인 뭐 이런 뜻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또 경제, 건강, 삶의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할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단어 하나를 더 소개하지요. 여수룬 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앞에 제가 소개한 세 단어보다는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수룬, 굉장히 멋지고 복된 말입니다. 이 단어는 본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단어의 뜻은 올곧고 정직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말이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혈통 또 영적인 혈통이 이어지는데 근데 야곱이라는 말은 그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그런 명칭이기도 해요. 그래서 야곱의 족속아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름의 뜻이 이게 부정적이거든요.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속인다 이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대조돼서 여술은 올곧다 정직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진짜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여수룬이란 단어가 나오는 성경 본문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힘을 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이름을 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힘이 빠져 절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어깨가 늘어져 있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고 낭망이 있으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든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겁내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홉 번 이어지는 꿈새 하프타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스가랴서 8장 13절에서 잡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격려의 말씀이죠.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손을 견고히 하라, 이 표현은 힘을 내라, 용기를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고난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갈망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이고 그리고 믿음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말씀삼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꿈새 하프타임 마지막 날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미래의 희망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격려하라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힘을 복돋아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는 포로기 이후,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힘겨운 삶을 견디어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는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느냐,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견고히 하시는 방법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간단합니다. 미래를 희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갈수록 좋아질 거야, 이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확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신 그대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희망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앞날을 보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무섭고 떨리면 그러면 현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잖아요. 스가랴서 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구별하면서 대조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그러니까 과거의 힘든 상황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진행될 축복을 보여주시며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대조시키면서 힘들었지, 그리고 지금도 만만치 않지, 그런데 앞으로 좋아질 거야. 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실 때 늘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8장 10절 이하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이 대비를 주목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 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요즘 여러분 삶의 상황은 어떠세요? 미래의 희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성경 말씀을 제가 네 군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스가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새 하프타임에서 이미 들은 메시지지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평화,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참 아름다운 모습, 그런 내용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복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역시 과거와 미래 이거를 대비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 분들은 들으면서 내 말씀으로 꽉 붙잡으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미래에 펼쳐질 희망을 말씀했죠. 자, 이제 용기를 현실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깊이 감동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말씀에 담긴 복을 주시려고 저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보십시오. 미래에 펼쳐질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 65편은 구구절절 좋은 구절이지만 특별히 감동이 되는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묵상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꽉 다가오는 그런 기쁨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하다. 또 한 날이 있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어떠셨어요? 또 저녁이 되면서 오늘 하루 걸은 게 참 감사하네. 오늘 저녁도 잠자리 들 때 주님의 품 안에서 또 편히 쉬지. 아침과 저녁에 즐거워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에요. 자, 그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부터 26절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을 낭독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십니다.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의 스승들을 이제 너희에게서 숨겨두지 않겠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의 스승들이 너희가 삶의 여정,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잘못된 길로 가면 뒤에서 야, 그 길 아니야. 그 길로 가면 큰일 나. 이쪽이 맞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따를 때 복이 펼쳐진다. 이런 부분을 특별히 주목하십시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낭독합니다.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주께서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주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실하고 기름진. 어떤 과일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과일 중에서 진짜 실하고 진짜 맛있는 과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배고프게 해가지고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에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주께서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일곱 배나 밝아져서 마치 일곱 날을 한 대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고맙다.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마당,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은 뷰라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경제활동, 건강, 그리고 사회적 성취에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넉넉할 것을 믿습니다. 여수로는 말씀삼 공동체의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주시는 이름입니다. 올곧고 정의롭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필요한 능력과 재물과 또는 마음의 용기와 신앙적 성숙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의 용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태산처럼 큰 용기를 갖고 힘찬 강물처럼 삶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꿈새 하프타임 마지막 날 메시지로 우리의 가슴에 꽉 끌어안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손 꼭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삶의 여정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찬양할까요?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자,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님 언제나
오직 믿음.